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 먹는 샘물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삼다수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605명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체결 관련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7.26%로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고, 내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쟁의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조 측은 근로자 처우와 함께 열린 경영 실현을 위한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도항과 사라봉을 오가는 유람선이 운항 중단 6년 만에 재취항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도도항을 이용하는 낚시 어선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2010년 국가 마린항으로 지정된 제주시 도두항. 요트와 낚싯배가 항내 계류장마다 빼곡히 정박해 있습니다. 2013년 운항을 중단했던 유람선도 재취항을 위해 선석에 대기 중입니다. 당초 9월에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낚싯배 선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선주들은 도두항이 포화된 상태에서 대형 유람선까지 운항하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좁은 항에 지금 어선, 낚시 어선, 유람선 이래 막세 개가 지금 포화돼 가 있어 갖고 지금 그래 좁은 게 문제니까 배를 안전하게 접안을 해야 되는데 3중, 4중, 어떨 때는 7중으로 되니까. 유람선 측은 억지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10년 넘게 더큰 배로 운항을 해왔지만 사고가 없었고, 하루 세 차례만 운항하기 때문에 다른 낚싯배나 어선에 큰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550톤, 지금 현재 해미로보다 더큰 배로 운항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원은 최근 낚싯배 선조들이 제기한 공유수면 사용허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적 변경 허가와 사업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주시와 해경은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검토를 보류하겠다고 밝혀 유람선 재취항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금 활동이 진행 중인데요. 십시일반 정성이 모아지면서 사랑의 온도탑 온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때문인지 개인 기부자들의 참여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복임 씨. 추운 계절이지만 오히려 이맘때 마음은 훈훈해집니다. 해마다 12월이면 시장 부녀의 상인들과 함께 1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 때문입니다.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상인만 50여 명. 가진 것을 나누자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서 16년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뭔가 모르게 또 뿌듯함 있고 또 아,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한 또 어려운 이웃 그 할머니들이나 그런 데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니까. 연말이 되면서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달 20일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결과 지금까지 접수된 성금은 20억 원, 목표액의 42%를 달성해 지난해보다 8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부자 참여는 전체의 28%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개인 기부는 기부 문화의 근간이 되며 그 나라의 기부 지수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가 줄어들게 되면 기부 문화가 위축되어 전체 기부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성금 모금 목표액은 47억 원. 경기 침체 속에 남을 위한 기부가 줄어드는 요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사랑의 마음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주택 매매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 주택 매매량은 6,990건으로
지난해보다 18.1%, 그리고 최근 5년 평균보다 31.3% 줄었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1,200건으로 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인구 유입 정체 등으로 제주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매입 대신 전월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세 추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방문해 전년 대비 평균 상승률을 5%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지역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사회복지 혜택 감소와 조세 부담 가중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 곳곳에서 팥죽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지문화보존회는 오늘 관덕정 앞마당에서 동짓날 평화축제를 열어 강령 탈춤과 풀피리 공연과 함께 시민들에게 무료로 동지 팥죽을 나눠주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제주 민속촌에서는 관람객들이 전통 방식으로 팥죽을 써먹는 무료 체험 행사도 열었습니다. 예부터 동지 팥죽은 악귀를 쫓아내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귀포시 서홍동 한 공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캠핑카에서 불이 나 안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 한 명이 대피하고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캠핑카에 설치된 가스보일러가 과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불법 체류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4살 A씨와 28살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